여러 편의 내고왕 시리즈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이 정말 앞으로도 없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참TV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고왕 시리즈입니다. 근데 정말 역대급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얘기가 정말 입 밖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3.6V 드라이버 R3 한정판 패키지입니다. 이 스파르탄이라는 회사, 제가 최근에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스파르탄,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계기가 뭐냐, 3.6V 드라이버 때문이었어요. 이번이 첫 제품 출시 후 5주년이라고 하는데 이 5주년을 기념으로 준비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거든요. 많이 보셨을, 아니면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제품일 텐데, 왜냐면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었거든요. 입고 되면 품절, 입고 되면 품절, 정말 미친듯이 팔려나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우리가 3.6V 드라이버군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드라이버 형태의 힘이 약한, 라이트한 제품, 원통형의 무겁고 시끄럽지만 힘이 센, 이 두 가지로 양분화돼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 두 제품군 사이를 파고든 드라이버형의 그립감과 원통형 사이에 있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뚜껑을 안 열고 있죠. 이거 뚜껑 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제품 5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구성품이 5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고 보여드리게 되면 드라이버에 뭐 티타늄 이렇게 드릴 비트와 뭐 십자 일자 겸용 비트, 십자 일자 단면 비트와 자석 홀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구성품에 5만원이면 조금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품 여기 보시면 경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 뚜껑이더라고요. 이렇게 제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 이러면 말이 되지. 이러면은 말이 되죠. 16개의 총알 비트가 들어있고요. 15개의 정밀 드라이버용 비트도 들어있고, 위쪽에 보시면 정밀 드라이버용 자석 비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크게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참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이 제품이 괜찮았던 이유 몇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재밌단 말이야. 제품의 본체를 보여드리게 되면 원통형도 아닌 드라이버형도 아닌 굉장히 오묘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드라이버형처럼 파져있는 부분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전동으로 활용을 할 때 손가락 포지셔닝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동 드라이버로 활용을 할 때 힘주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빠른 반응 속도. 앞쪽 버튼은 피스를 받게 되는 버튼과 뒤쪽 버튼은 피스를 풀게 되는 버튼이거든요. 앞쪽 버튼 누르는 거 보세요. 구름과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V 드라이버의 특성상 작은 피스들을 주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엥 하고 작동을 해버리게 되면 피스가 마모가 되거나 더 박아버려서 얇은, 가는, 약한 모재 같은 경우에는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버튼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지금까지 활용을 하면서 없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깨알 디테일 하나. 우리가 원통형 싫어하시는 분들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죠. 마이크에 대고 들려봐드리게 돼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용량 배터리의 제품이었죠. 이 제품이 저렴하지 않은데 저렴하다고 옛날에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류들, 드라이버 형태 제품들은 배터리가 900mAh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통형 제품들도 최근에는 이런 고용량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이 출시를 했을 때만 해도 보통 많아봤자
1000에서 1500mAh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미 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채택을 하고 출시를 했었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합쳐져서 이 제품만의 고, 사이,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제품의 추가적인 디테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클릭을 하셔서 제품 자세하게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깨야 될 디테일 한 개 더, C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 진짜 너무 아쉽다고 한 부분이 마이크로 5핀이었거든요. 그때도 C타입이 대세였는데 마이크로 5핀으로 출시가 됐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C타입으로 개선돼서 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탄의 R3 제품, 한정판 제품으로 아, 이 케이스 열 때마다 감동이란 말이야. 이렇게 2단으로 야 굉장히 독특하게 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되면 내고왕 시리즈가 아니겠죠. 이 제품 5만원에 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5주년 기념으로 출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실 수 있도록 부탁하고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또 흔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대표님이 급전이 급한 제품 금액 최종 39,900원에 판매를 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스파르탄 대표님 조금 아쉬울 수가 있으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려도 추가적으로 뭘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추가 증정품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증정보다 늘어난 600mm 자석 수평자와 600mm의 고급형 자석 수평자, 화면에 담기지도 않는 900mm의 자석 수평자와 고급형 광포 900mm 자석 수평자를 구매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랜덤 발송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600mm 자석 수평자도 이게 만 원이 넘어가고요. 900mm 광폭 수평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39,900원. 아, 뭐 4만 원 잡을게요. 4만 원 잡고도 2만 원이 넘으면은 절반 넘는 금액을 증정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것도 뭐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가 아닌 모든 분들께, 사이즈는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께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이구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장갑도 모든 분들께 한 조씩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 제품이 원래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5주년을 기념해서 한정판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이 제품이 9월 중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벤트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5주년 기념 파티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이 소진이 된다? 구매를 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50분께 말이 안 되는데 A100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증정으로 랜덤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얘 5만원 넘어요. 이거 5만원 넘거든요. 이게 품절됐을 때에 한해서긴 하지만 만약에 이 제품 받잖아요. 그러면 돈도 받고 드라이버도 받는 4만원짜리 드라이버를 샀더니 돈으로 5만원을 주는 뭐야 이거.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편의 레고왕 시리즈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이 정말 앞으로도 없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채널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스파르탄의 R3 한정판 패키지 3.6V 드라이버 5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3.6V 드라이버가 없으셨던 분들이나 3.6V 드라이버가 많이 노후돼서 바꾸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자석 수평자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류를 산정판 패키지를 2만 원에